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경 재배가 가능한 스파트 필름이라는 식물하고 집에 남아도는 투명한 이제 김치통으로 구피 어항 꾸미는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들여 이제 어항이나 이제 멋진 재료들로 이제 꾸며도 좋겠지만 처음 키워보시는 이제 분들이라면 집에 남아도는 이제 재료를 활용해서 이제 어항을 이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어항 꾸미는데 이제 사용한 재료는요, 이제 스파트 필름이라는 이제 식물이고요. 그리고 집에 안 쓰고 있는 김치통, 그 외에 이제 모래, 자갈, 큰 돌, 작은 항아리, 이제 조화식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항을 이제 어떻게 이제 꾸미는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식물은 화분에서 이제 빼내어서 이제 뿌리를 깨끗이 씻어내 주고요. 어항에 이제 들어갈 부재료들도 이제 깨끗이 닦아 주시면 되는데요. 큰돌 같은 경우는 칫솔을 사용해서 이제 틈새도 깨끗이 닦아내시면 좋고요. 이제 조화식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스티커가 있으면 이제 스티커도 이제 떼어내고 이제 씻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래도 깨끗한 이제 물이 나올 때까지 이제 헹궈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모래를 깨끗이 이렇게 헹군 후에는 하루 이틀 정도 받아놓은 이제 수돗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헹궈주시면 좋고요. 재료를 깨끗이 씻은 후에는 이제 어항을 장식해 주시면 되는데요. 스파트 필름은 이제 줄기가 너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바닥에 이제 자갈을 넣어서 이제 살짝 높여 주었고요. 스파트 필름이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큰 돌을 앞부분에 세워서 이제 식물을 살짝 이제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항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 속에 살짝 파묻히도록 해주었고요. 그 뒷부분에는 이제 조화수초로 이게 장식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장식을 한 후에는 이제 깨끗한 물을 부어 주었는데요. 이제 물을 부어 주실 때는 모래 쪽에 이렇게 붓게 되면 이제 모래가 여기저기 움직여서 물이 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식물 쪽이나 자갈 쪽에 이제 물을 이렇게 흘려서 이제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파트 필름이라는 식물하고 집에 남아도는 이제 김치통을 활용해서 이제 어항을 꾸며보았는데요. 더운 여름철이다 보니까 실내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두면 시원함도 줄 수 있고 특히 이제 꼬마가 있는 집에서는 이제 같이 만들고 보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이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스파트 필름과 이제 김치통을 활용해서 만든 이제 어항 꾸미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